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ah.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특권을 주시니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썩어져갈 구습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의 피로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소원했던 우리 Fall Festival도 잘 마치게 하시고 저 아이들에게 Holy Fun,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그러져가는 구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진리의 자녀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답답한 그들이 세상의 미디어와 세상의 풍습과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매일 확인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맡기신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위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부모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의 부모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난 주말에 우리에게 손상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의 증인들이라 마르투스 사경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한 이때에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도행전 시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기도하는 심령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가까이 계신 사역자님들 기억합니다. 우리 IMB 선교사님들 시간도 시켜주시고 또 셀리 가운데 계신 분들, 스테이트사이드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힘 주셔서 제 진열을 가지고 또 전도의 문을 활짝 열리는 기회를 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과테말라에 계신 우리 최명 선교사님 보고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눈이 약하여서 치료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께서 최선교사님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정태원 목사님 GOP 사역과 월드시리의 김영순 사임 사역, 헤어케이션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확신이 있는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11월달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세워보게 하시고 특별히 장미꽃 가운데 주신 그 가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의 우리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소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셨네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데 좀 감격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 엎드린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똑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첫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책입니다. 셀폰도 좋지만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성경책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Fall Festival 행사 오늘부터 잘 끝났습니다. 이제 수고하신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데 계신 곳에서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큰 릴리스가 되더라고요. 막 뛰어다니고 교회를 떠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만찬 시기 매달이 있고요.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우리 감사절도 있습니다. 22일인가요? 11월 22일날 감사절 우리 때 주의 만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거기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소식은 우리 형제 중에 오뉴셀에 계신 조규춘 형제님께서 침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출석하셨지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정말 고백하고 이제 침례를 받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본인 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핫톱에서. 그래서 같이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Zoom 예배 Zoom 링크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동정에는 우리 민병욱 형제님 모친께서 10월 28일 날 한국에 소천하셨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소식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영재님도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또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이네요.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준사님 여기 에코가 좀 있는데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하나 이제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고 참고 너무 은혜 받진 마시고 은혜 받을 곡은 아닌데 어떠한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여러분 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지금 몇 년도인데 저런 노래를 틀어주냐면서 오마이갓 분노해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장례식 때 많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장례식 때 많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멋지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의 방식대로 독특하게 My way로 살았다는 것을 celebrate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노래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들어보셨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연주하는 거. 다들 잘 오셔서 장례식에 갈 일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군대가 생각납니다. 군대 때 아픈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서 장교들이 회식을 하면은 꼭 저를 불러요. 그래서 연주해달라고. 소인조 밴드에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더 얘기해드리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연주를 하는데 이제 보통 술자리에서 그 장교들과 사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듣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께서 기분이 좋았는지 흥겨워서 뭔가 이렇게 긴 거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000원짜리 지폐더라고요. 얼마나 신났는지. 그래가지고 PX 가서 맛있는 거 사먹었다는 그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셔서 그런 거 안 하시겠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즐기고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들의 아시는 분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실 각자의 인생에 사는 모습들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로 나의 독특한 마이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 살아본 방식을 내가 적용하고 변형시키고 나름대로 또 만들어서 마이웨이라고 할 뿐이지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독특하게 내가 멋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이웨이 놓고 싶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내가 독특하게 산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어려움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마음들도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마이웨이를 너무 고집하다 보면은 나의 방식 아니면은 하이웨이 마이웨이로 하이웨이 하면서 나의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무서운 모습들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익숙한 문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나의 세계관이 최고다. 나의 세계관이 곧 하나님의 길이다. 여기까지 확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나와 그러한